엠자레 이번 판에는 비에고 정글입니다. 비에고가 이번에 패치에서 좀 많이 바뀌었는데 사실 이게 비에고가 약간 너프를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형님들이 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너프가 아니에요. 그동안 사람들이 심파자 비에고로 너무 꿀을 빨았었기 때문에 이제 비에고가 심파자를 올렸을 때는 더 안 좋아지게 바뀌었지만 치명타겟수는 오히려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했... 저는 원래부터 비에고를 할 때 심파자보다는 아주 공격적인 몰왕 플러스 크라켄을 가는 물, 굉장히 물몸이지만 폭딜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비에고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지금 다시 형님들 그런 템트리로 갔을 때 더 강하기 때문에 사거리가 약간 줄었지만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탑 아크샨 미드 신드라 탑 아크샨 일단 조합이 뭔가 주도권이 우리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판테온도 저거 W 스턴이 신드라 Q에 씹혀서 은근 힘들던데. 전 포켓몬 위주로 돌게요. 비호기 때문에 비호가 초반에 그렇게 괜히 좋지가 않아요. 뭔가 갱호홍이 좋은 라이너들이 아니면 초반에 비호 혼자 뭔가 독단적으로 풀어주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갱각이 아닌 이상은 일단 정글링 먹어주면서 성장을 해야 돼요. 어, 뭐야, 그 플러스 1레벨 때부터 그래프하는 거 보니까 꽤나 공격적인 성향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뭐하냐. 맛있어 보인다. 너 어떻게 살아가게? 그냥 뒤지세요. 이다음 형님도 여기서 칼라브레 먹으러 갈 게 아니라 바로 집 타이밍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칼라브레까지 어차피 동선이 길고 집 가서 템 사온 다음에 바로 가는 게 낫거든요. 크라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롱소도 사주고요. 핑 하나 사주고 렌즈로 바꿉니다. 바텀이 벌써부터 저렇게 머리가 터지면 좀 힘든데. 아, 요 까비. 에코 우리 불러 지금 털고 나온 건가? 못한 것 같기도 한데 라인도 망했네. 못 털었죠. 털려다가 지금 미드가 상황이 긴박해서 미드 간 것 같거든요. 이거 먹고 탑 뛰어 바로 뛰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에코는 저거 먹고 레드 먹을 거란 말이에요. 에코는 지금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역시 내가 탑을 한번 풀어놓고 그 다음에 바위까지 도는 편이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거든요. 기라먹을 건방진 악상 줄여놔야 됩니다. 이기세요 그냥. 킬은 제가 먹어요. 킬은 제가 먹고요. 아 뭐야 씨. 아. 나이스 빵테온 나이스 커버 좋아. 지금 에코가 급하게 밑쪽 발개 보러 가거든요. 그냥 밑쪽 발개는 주고 전 두꺼비랑 늑대 먹을게요. 아크샨을 아무래도 한 번 더 잡아주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이거 밑바위기라서 아크샨이 텔도 없거든요? 한 번 더 잡아주면 좀 편해지긴 하는데 다이브까지 나올지는 모르겠다. 말파이터도 초반에 좀 해줄 게 없는 챔피언이라서 아 바텀네 얘들아. 아 뭐하니. 아니 그렇게 죽으면 안 돼. 신드라가 아무래도 플레이 빠졌겠지? 개깝치고 있네. 아크샨 그냥 아주 그냥 서커스를 못해서 안 가립니다. 뭐하냐 형. 왜 이렇게 맞다리를 쳐주고 있어. 형 이런 판 쉽지 않겠는데? 뭐야 플래시까지 있다고? 근데 뭐 괜찮아. 저편 어리 빠진 라이너가 죽었어도 제가 이거 커버치면서 크면 되기 때문에 나쁠 건 없어요. 어차피 나 이거 먹고 집에 갈 거야. 왜 이렇게 세냐 아크샨. 집에 갔다 올게요. 생각보다 지금 좀
아이돌이 제 생각보다 훨씬 빨리 터지고 있어서 걱정되긴 하는데, 바텀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지금 에코가 너무 꽁키를 계속 먹고 있거든요. 좋은데? 는 아니고. 기다려봐. 이미 죽은 것 같긴 한데. 아, 잘 가. 골렘 먹을게요. 어쩔 수 없어요. 최대한 성장 지금 빨리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저는 제 생각에는요, 바텀은 이제 제 생각에 노틸러스의 성향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노틸러스 쟤는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 애예요. 저런 애들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 108 갱킹이 답이다. 108 갱킹으로 혼내줘야 돼요. 눈만 마주치면 제가 뛰쳐나와야 돼요. 사실 그냥 지금 모든 라인이 다 그래. 저 어딜 봐줘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는 그런 판이거든요. 바로 렌즈 돌리면서 바텀 바로 뛰어갑니다. 오, 나이스. 좋은데? 계속 가봐, 계속 가봐. 나이스. 나도 킬 좀 먹자. 멍기로 왔는데, 친구들아. 자, 내 렌즈 이거 터트려서, 타원사 터트려지는 거 개꿀이득인데? 오케이. 그냥 전 바로 용 볼게요. 저기만 바텀이 턴이 좀 길게 남기 때문에, 바로 용 쪽으로 꼬드겨서 용까지 먹어야 됩니다.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진짜 핵심 타이밍, 라인까지 밀어놓고, 용까지 먹을 수 있는 퍼펙트 타이밍의 갱을 가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른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좋아요. 바로 승자의 열매도 먹고요. 멍청한 애코 저기 옷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중요한 타이밍에. 그럼 바로 멍청한 애코 정글에 들어가서 빼먹어줍니다. 노틸러스 위치가 계속 저기 있기 때문에 노틸러스가 딱히 안 봐주네요. 일단 뿌리득이에요. 좋아. 아니, 맛있어요. 그냥 있어서 먹을게요. 상관없어요. 궁극기 써서 도망가면 돼요. 위험한 상황이 오면은. 그 다음에 저는 저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 저 멍청한 라이너들에게 또 다시 2차적인 공포를 주기 위해서 이쪽에 바로 숨어있다가 바로 갱킹할 준비 또 해줍니다. 노트에서 와드 안 박죠? 개건방지게 게임하고 있지. 아주 맛있어 보이죠? 와드 박았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로 오세요. 어딜 도망가세요. 공기 써주고요, 그냥.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나비. 바로 Q로 라인까지 은근슬쩍 먹어주고 도망갈게요. 라인 빨리 밀어줘야 돼. 그래야 채굴골도 먹을 수 있는 거 아시죠? 베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형님들 라인 푸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걸 잘해줘야 돼요. 정말 전령 치고 있나 이랬고. 전령 먹혔네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에코가 여기서 만약 욕심 부려서 우리 블루까지 저 딴짓을 할 줄 알았어요. 빨리 붙어줄게요. 저 자식은 저기서 턴을 그만 쓸 녀석이 아닙니다. 근데 말파야, 너 궁이 있긴 있는데 이거 되냐? 이거 라인 받아먹는 게 이득이에요. 어차피 못 잡거든요? 라인이 거의 세 웨이브가 쌓여있었기 때문에 이거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 말파 형님 입장에선 족대버렸지만 내가 라인 다 받아먹었거든. 그리고 원래는 폭탄까지 부서질 수도 있는 거였는데. 이런데 들어갈 때 살짝 위험할 수도 있단 말이야. 샷 확인 따주면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 써주면서 신드라가 안 보이기 때문에. 또 에코가 솔직히 이건 전령을 좀 성급히 쓴 거예요. 에코가 전령을 저런 식으로 쓴, 전령으로는 무조건 포탑 퍼버를 먹어야 되거든요. 원래 내가 이렇게나 빨리 올 줄 몰랐겠지. 돈이 너무 많아서 일단 카르텐 사오고 싶거든요. 근데 내 생각엔 그 전에 아크샤는 한번 좀 죽여야 될 것 같아. 너무 띠꺼워. 아크샨이 확실히 라인이 세긴 센 것 같긴 해요. 이 좀 빼줄 수 있나?
미시고요. 라인까지 밀어줄게요. 나 왜 이렇게 세냐? 한 먹어라. 최고골 당한 먹을 수 있겠지? 나 이따 빨리 집에 갈게. 돈이 너무 많다. 이 다음에 신발을 무조건 헤르메스 가야 돼요. 지금 제가 승전복까지 강인함까지 들고 왔거든요. 상대편 CC가 너무 많아서 바로 헤르메스 준비해주고요. 바텀 바로 뛸게요. 바텀 지금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 미친 싸움터기 때문에 끊임없이 합류해줘야 됩니다. 지금 템 돈 너무 잘 나왔어. 템이 벌써 크라킨까지 나와서 그래서 모랑 뽑으면 뭐야 역경 카드가 좋습니다. 이거 싸워야 싸운다 봐야 돼요. 이리 오세요. 근데 빤테온 있는데 뭐 하죠? 아, 좀 맛있어 보이는 녀석이 오네요. 이기세요. 뭐 하냐? 저 체력으로 도대체 왜 온 거죠? 정신이 나가버렸나요? 빤테온 너무 좋아. 아주. 지금 에코 녀석이 동성애 형님들 저한테 사실은 다 일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선 지금 너무나도 구데이 같은 동성을 짜면서 제법 화장을 잘 친 척 하는데 정작 자기 편은 지금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뭐하죠? 그 진짜로. 어? 어? 왜 그까지 밀고 가게? 미쳤나? 어? 좀 세네. 어, 이 자식, 이거 안 맞아? 이게 안 맞아? 뺄게요. 각하셔도 나봐요. 내가 드리블 치는 거 보니까 누가 오는 거거든요? 절대 각 주면 안 돼요. 하지만 에코는 지금 피가 걸레가 됐기 때문에, 그냥 용까지 먹습니다. 봐봐, 내가 박아놓은 핑과 녀석이 두통난 게 보이시죠, 형님들? 아우, 맛있어. 그렇죠. 바로 먹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형님들. 그렇게 욕심을 끊임없이 부리는 녀석들은 전 가만두질 않아요. 됐어요. 겨우 여기까지 하자. 용까지 먹자, 용까지 먹자. 그 녀석은 너무 잘하는 척이 너무 심해서 저의 신경을 너무나도 심하게 거슬렸습니다. 저 너무나도 열받게 만들었다고요. 오, 아우, 이거 판정이 이렇게 됐네. 둘이 같이 맞네. 이게 비에고가 은근히 갱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안 좋은 게 맞는데, 그래도 갱각을 잘 보면은 갱각이 계속 나오는 챔피언이에요. 그리고 이게 딜이 확실히 예전부터 훨씬 세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가면 정글링이 엄청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비에고의 형님들 킬타임만 잘 치면 되는 챔피언이라서. 알파이트가 많이 힘든가 봐요. 에코도 이쪽이네. 집에 가야겠다 이거. 아, 미드커보다 지금 시간 없는데. 아니, 한 줄 더 밀어줄까? 나 잘하면 신드라한테 원콤 날 수도 있는데 빨리 밀고 찔게요. 신드라 위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빨리 밀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라인이 한 줄이 비었잖아요. 먹는 사람이 이거 그냥 집에 안 갔다 오고 어차피 잘 꺾고 돈 많으니까. 어, 이거 뭐 하죠? 뭐 하시죠? 뭐 하세요? 봐줬다. 빤테온 일단 궁을 썼다고 하거든요? 아, 시체 먹었어야 되는데. 아, 족됐다 이거. 노틸러스 보이는 순간 사실 내 족된 거였어요. 노틸러스는 난 솔직히 좀 하기 싫었어. 빤테온이 너무 거칠었어요. 거칠게 했어. 나이스 돌 주나? 뭐하냐? 근데 룰루 누가 도와주지도 않은데 왜 혼자 있어, 형? 오바였던 것 같은데. 근데 뭐 괜찮아요.
이미 이 정도로 큰 비에고는 여기서 한 번쯤 제가 볼 때 먹혀도 챔피언 하고 있는 챔피언이 비에고기 때문에 타워 상황이 좀 많이 안 좋네. 우리 타워링이 좀 안 좋거든요 챔피언이. 아니 왜 이렇게 화나게 하죠 저를. 야 뭐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황태훈이 너무 라인을 신경을 너무 안 써요. 타워를 너무 쉽게 다 주는 거 아니야? 어 나이스. 아 크샨이 나 암살해볼 수도 있다. 도와줘야 된다 이거. 미드 그냥 줄게요. 어차피 밀린 거예요. 쿠션이 좀 많이 세네. 벌써 철갑궁에다가 도미니까지 나왔거든요. 나 말파이트, 우리 지금 말파이트가 AP로 갔어요. 그럼 차라리 AP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우리 AP가 한 명도 없네. 이번 용 싸움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지금 용이 나오기 얼마 안 남았는데 에코가 위에서 갑자기 라인을 먹고 있거든요. 말이 안 되는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에코 지금. 붙을게요 이거. 아크샨 욕심 너무 심하네. 난 뒤졌다. 다 간다. 다 가고 있어요. 개빡 돌았어요 저. 뒤져 그냥. 일로 오세요 이 자식아. 뒤지세요 그냥. 이런식으로 이게 바로 저희 귀여운 에코의 형님들. 숙련도는 아니구요. 저희 귀여운 에코의 나름대로 뭐 괜찮잖아요. 전략 그냥 써버릴게요. 2차 포탑까지 밀게요. 뭐하냐 얘들아. 2차 못 밀겠는데? 잠깐만요. 용을 보는 게 맞는 판단인 것 같아. 나랑 다 같이 여기서 2차 밀지. 한 명만 커버 가고. 일단 3명까지 먹어놓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저기서 노는 것보다. 어쨌든 저기까지 박았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아니, 왜 코한테 뭐 다 죽어? 뭐해? 너도 못 이겨. 아니. 아주 재밌어지네. 뭔데 여기로 함부로 들어오세요. 내가 뒤 나의 뒤로 밟는 사람이 있었구나. 아, 죄송합니다. 너무 열받아서 그냥 짐쇠총 올릴게요. 아니 중무가 할까? 쟤네 AD가 지금 좀 세거든요 많이. 아 AP도 센데. 그냥 폭딜로 올릴게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근데 에코가 한 번에 4킬인가 5킬 먹은 건 너무 좀 크긴 하다. 에코 적게 되면 에코 너무 센데. 나도 이거 그냥 멜모셔스 같은 거 가야 될 수도 있어요. 레벨도 순식간에 갑자기 따라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합이 나 빵태오는 솔직히 좀 그냥 스턴 싸게고 일단 3명 먹어놓은 걸로 올려봐야 될 것 같아. 3명을 먹어놨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상대편이 쉽지 않거든. 사용 먹는 순간 힘들어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용이 바다용이거든. 이런 거 그냥 형님들 제가 크라켄 모란 크라켄이기 때문에 그냥 기습 바로 그냥 갈겨도 돼요. 들어와봐. 우리 말파도 있잖아. 얘네 시야 없어요. 여기서 해야 돼요. 이리로 오세요. 너 일단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아 빨리 좀 죽여봐. 요, 와, 이 자식아. 어, 이거 왜 이렇게 못 죽여? 빨리 잡아봐. 왜 이렇게 못 죽여? 뭐해? 먹어 주고요. 소용이 없었죠. 뜰 뻔했다. 와. 이거 어떻게 해요, 이 개자식아. 아까부터 너무 열받게 저를 만들고 있습니다. 참습니다. 아, 밥을 먹으러 가자. 이게 원래 아크샨이 2를 스마트키를 쓰면은 좀 불편해서 제가 원래 스마트키 맨날 빼고 쓰거든요, 아크샨을. 근데 아크샨이 지금 뺏으면은 스마트키 갑자기 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똘추 같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해해주세요. 강타 없는데 빨리 먹자. 빨리 좀 쳐봐. 왜 이렇게 느리냐? 개인이 없어서 그런가? 나이스. 이들 챙길 거 다 챙기고 있잖아요. 결국 비에고거든요. 이렇게 가주고요. 제 생각에는 포기가 팔고요. 이 다음에 마법사의 최고를 제 생각에 가야 될 것 같아. 마저가 좀 부족하거든요. 상대 마법 챔피언들이 너무 에코가 너무 세서 저거 에코한테 그냥 엄청 쉽게 원콤 날 수가 있어요. 그냥 막 이렇게 맞춰 올려주고요. 이제는 사용 준비하면 돼요. 방금 전에 진짜 시시기 연계는 진짜 좋았거든요. 에코 녹일 때 뭐하지? 말파가 없네. 살짝 겁 좀 줬어요. 말파야, 근데 너 그거 막을 수 있냐? 저로 붙을게요. 근데 이거 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얘네 어차피 개인이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이스. 좋아요. 나도 붙어볼게요. 잡은 것 같아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용을 봐야죠. 아니 바보야, 그걸 죽으면 어떡해. 베이나 너 와야 되는데. 일단 시간이 있으니까 이거 먼저 밀고요. 정신 못 차리게 해주면 돼요. 좋아, 용 보자. 뭐하지, 로킬러스? 아직 시간 있거든? 두꺼비라도 한 마리 더 먹고 가야 돼. 무조건 시간 1초 1초를 엄청 소중하게 써야 되거든요. 이게 어차피 내가 템이 엄청 좋아서 어차피 금방 먹거든요. 이래서 유리할 때 욕을 챙겨놔야 되는 거란 말이야, 에코야. 아주 앞길이 이제 깜깜해지죠. 제법 따라오고 있었다고 생각했겠지만 눈 떠보니까 오브젝트 다 먹히고 게임 터져버렸거든. 좋아요. 이번 판은 완전히 극딜로 갈 거예요. 이 다음에 제 생각에는 저거 징수의 탈자 간 다음에 징수의 총 간 다음에 무한의 대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말파 끊으러 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맞아? 아 이게 스턴이 안 먹힌다고? 기다려봐. 뒤져 일단. 나이스. 신데라가 좀 멘탈이 안 좋은 듯한 모습이네요. 판테온이 형이 오히려 훨씬 잘해주긴 했어. 초반부터 로링단이고. 멘탈, 상대편 이제 멘탈 나갔기 때문에 빨리 게임 끝낼게요.
뭐 이 자식아. 개쎄다 진짜. 근데 실화인가? 방금 전에 아크샨 딜 봤어요? 아 어쨌든 형님들 비에오가 진짜 부러졌다고 생각하시는 형님들이 계신데, 옛날에 그 심파자간 탱딜 비에오가 안 좋아진 거지 극딜은 오히려 좋아졌기 때문에 많이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